안녕하십니까, 한별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시간이에요. 다빈치 리졸브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오디오 더킹이라고, 내가 말소리가 날 때는 배경음악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배경음악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지금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소리가, 내 말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배경음악이 제대로 다 들려요. 자, 근데 내가 말을 할 때는 배경음악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을 계속 하고 있으면 말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말소리가 딱 끊어지면 어느 순간 잠깐 멈추는 사이에 올라가죠. 내가 말을 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내 말소리, 나레이션, 어떤, 그리고 또 동영상에 그 음성이 있을 때 배경음악으로 깔아둔 그 음량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걸 오늘 해볼 겁니다. 이게 바로 오디오 더킹이래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올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리가 안 나면 이제 음악이 커집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짧게 좀 안내 좀 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그 질문사항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은 아직도 제가 올린 영상들의 그 재생 목록,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위쪽은 뭐 좀 인기가 있다 생각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요. 밑에 여기 동영상은 이제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최근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밑에부터 일부 이렇게 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재생 목록을 모아 놓은 게 있어요. 여긴 트윈모션, 파워 디렉터, 다빈치 리졸브, 자, 포토샵, 필모라, 캡컷, 예, 나도 유튜버, 브랜드 3D 강좌, 뭐 키네마스터, 그리고 이제 PC나 스마트폰 좀 일반적인, 예, 요런 강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 그 메인 페이지에 있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재생 목록을 눌러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캔바, 에픽, 캡컬, 뭐 K-Dynamic, 키네마스터, 뭐 이런 식으로 커맹 탈출 쭉 많아요. 루면, 미리캠버, 스포토피아. 아이고, 엄청 많죠? 예, 숨차입니다. 요 각각의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여기 숫자가 보여요. 이런 숫자. 이 숫자는 이 재생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브랜드 스리드 같은 경우 38개, 뭐 여기 보면 필모라에 50개, 예, 트윈모션이 36개,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상이 재생이 되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쭉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저 과거에 있는 영상들부터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돌아오셔야 이 최근에 올린 영상들을 설명할 때, 예, 충분히 학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은 다 기초부터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좀 댓글도 좀 써주시면 고맙고요. 광고까지 이렇게 봐주신다면은, 예, 저는 엄청나게 고마움을 느끼고 힘을 낼 겁니다. 그럼 바로 진행할게요. 다빈치 리졸브를 준비를 했고요. 다빈치 리졸브는 현재 버전에서는 한글이 돼요. 한글이 되지만 제가 영문을 쓰는 이유는 외국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제가 한글로 돼 있고 그쪽에 강의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돼 있으면은 제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어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 사용할 소스는 음악, 배경음악으로 쓸 음악 하나하고 여기 이제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이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을 먼저 하나 끌고 올게요. Drag and Drop.
약한 1분 정도 좀더 되는 영상인데. 안녕하십니까, 컴백홀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PD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 올릴 영상에 인트로 부분을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 소스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제가 좀 목소리를 조금만 좀 키울게요. 조금만 아주. 너무 많이 키우면은 또 잡음처럼 들려서. 배경음악이 줄어들고, 예, 잡음이 조금씩 들리네요. 실내에서 찍었는데도 주변에 이제 막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나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냥 그래도 쓰겠습니다. 어디서 뭐 의뢰를 받고 작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이 클립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죠, 그죠? 그러면서 그 타임막대도 천천히 이동합니다. 자, 이럴 때 다빈치 리조브에서는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앞쪽으로 굴리면은 밀면 이렇게 클립 길이가 길게 느껴집니다. 클립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 화면이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요 시청자 타임막대를 여러분 켜보면, 예, 반갑습니다. 진행하는 게한 빨리 느껴지죠? PD입니다. 이걸 만약에 더 키운다, 그러면 타임막대가 자, 오늘은 엄청 빨리 이동되죠? 지금 현재 여기 짧게 보이던 요 사운드 클립의 웨이브폼들이 편집하기 좋게, 정밀한 편집을 할수 있죠, 그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다면 정밀한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화면을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아래쪽에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해도 되지만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중간 휠 버튼을 이동하면, 예, 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쉽게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적당한 길이로 그냥 오늘은 뭐 정밀한 어떤 편집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정도 길이로 놓고 여기에다가 다시 이번에는 배경음악을 쫙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잘라지죠? 이 아래쪽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자, 들어보면. 안녕하십니까, 컴백홀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PD입니다. 자, 오늘은 자, 들어보다시피 제 목소리가 배경음악에 완전히 묻혀버리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손으로 자르고 그 부분을 뭐 볼륨을 높이고 이 아래쪽 볼륨을 낮추고 뭐 이렇게 작업하면 물론 정밀한 편집은 돼요. 하지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 해볼 게 바로 오디오 더킹이라는 것을 해볼 텐데 이렇게 말소리가 나는 부분에서는 아래 있는 배경음악이 자동으로 볼륨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없는 이런 부분에서는 배경음악이 볼륨이 최대치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는 공간이 넓지만 여기 짧게 올라온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길지만 여기가 짧게 올라온 데 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과연 이 배경음악을 쭉 위로 키워줄란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알아볼 텐데 이 오디오 더킹을 하는 거는 일반 페이지에서는 그런 메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페어라이트라는 곳이에요. 오디오를 다루는 곳이죠. 근데 저는 이 오디오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세세하게 다룰 줄을 모릅니다. 그냥 비디오 편집하고 이런 데만 모션 그래픽이나 이런 데만 신경 쓰지 이 오디오는 그렇게 많이 다루질 않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요 컬러 탭 옆에 보면 페어라이트라고 있어요. 자, 얘를 딱 누릅니다. 아이고, 뭐가 막 복잡해요. 저도 좀 복잡합니다. 여기는 뭐 자주 들어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오디오 1이 있고 오디오 2가 있어요. 자, 다시 에디트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건 비디오 트랙이고 여기가 오디오 트랙이에요. 오디오 트랙 1이 이 비디오에 포함되어 있는 원음이에요. 그리고 오디오 2가 배경음악입니다. 자, 그럼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다시 페어라이트로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오디오 1, 여기가 비디오에 포함된 원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디오 2가 배경음악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것을 컨트롤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쪽 부분 먼저 오디오 1부터 해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제 새로운 창이 열릴 텐데 따다닥 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려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다이나믹스라는 것을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다면 활성화를 시키고요.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여기 저도 다른 거는 잘 몰라요. 미세하게 뭐 조정하고 이런 걸잘 모릅니다. 물론 경험이 쌓이면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컴프레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요. 그리고 아래쪽에 오른쪽 하단 쪽에 가면 여기 샌드와 리슨이 있어요. 여기를 샌드로 해주세요. 샌드로 해주시고 요런 것들은 봐가면서 조금씩 조절해도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요렇게 놓고 어느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이제 2번 오디오 2번 있죠. 얘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 다이나믹스 켜놓고 자 이것도 열어보고 여기 보면 여기 레벨이 다이나믹 오디오 2라고 써져 있죠. 방금 전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렸기 때문에 자 여기 다이나믹 켜놓고요. 요거 여기 컴프레서도 켜놓고 이번에는 아까 1번에서는 여기가 샌드로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 2번에서는 리슨으로 해놓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기본은 된 거예요. 기본은 된 건데 우리가 좀 정밀하게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 부분만 요구하고 이 부분만 이렇게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도 들어볼 수는 있어요. 이게 그 배경음악이 예를 들어 내가 말을 하다가 멈췄을 때 아니면 잠깐 그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이 있을 때 얘를 길게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길게 잡고 있으면은 이 그런 것들을 좀 뭐라고 그럴까 방지를 해요. 그러니까 짧은 그 틈새의 음악이 피치가 슉 배경음악이 슉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해버리면 막 굉장히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잡아주면은 그냥 그런 데를 다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얘를 조금 길게 해주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생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얘하고 얘 릴리즈하고 같이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는 내가 말을 할때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리스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소용이 없죠? 안녕하십니까. 컴퓨터리스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자, 느낌 오시죠? 이 트레시홀드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음악하고 막 뒤섞이게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컴퓨터리스 친구 여러분. 그죠?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최대한 좀 짧게 해놔요, 이렇게. 최대한 어느 정도 짧게 해놔요. 안녕하십니까. 컴퓨터리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그래도 울렁울렁하죠, 그죠? 예, 소리가 말을 그냥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면서도 잠깐 쉬는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배경음악이 삐지고 올라옵니다. 컴퓨터리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자, 여기 레이티오는 좀 길게 해볼게요. 오늘은 다시. 안녕하십니까. 컴퓨터리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오늘은 자, 요거를 이제 해볼게요. 자, 어택을 한번 올려볼까요? 다시, 여기서부터. 안녕하십니까. 컴퓨터리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오늘은 자, 어택을 더 길게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시간이에요. 자, 이번에 릴리즈를 좀 길게 해볼게요.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시간이에요. 어때요? 이거 울렁울렁하는 게좀 덜하죠? 안녕하십니까. 컴퓨터리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시간이에요. 다빈치 리졸브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오디오 더킹이라고 내가 말소리가 네, 요 릴리즈를 조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소리가 우우 이런 소리가 우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귀에 너무 막 거슬리지 않게 작동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거 홀드도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건배올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시간이에요. 내 말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배경음악이 제대로 다 틀려요. 자, 근데 내가 말을 할 때는 배경음악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을 계속하고 있으면 말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말소리가 딱 끊어지면 어느 순간 잠깐 멈추는 사이에 올라가죠. 내가 말을 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예, 요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공부를 하질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오디오 부분은 저는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또 공부를 더 깊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제가 또 강의를 올릴 텐데 제가 알수 있는 거는 여기 오기하고 요것들을 조종해서 예, 적절히 예, 이렇게 섞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리슨, 샌드 요거 잘 주의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죠? 그러면 에디트 페이지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디트 페이지로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건배올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시간이에요. 다빈치 리졸브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오디오 더킹이라고 내가 말소리가 날 때는 배경음악이 내 말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배경음악이 제대로 다 들려요. 근데 내가 말을 할 때는 배경음악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을 계속하고 있으면 말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말소리가 딱 끊어지면 어느 순간 잠깐 멈추는 사이에 올라가죠. 내가 말을 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아 나는 뭐좀더 섬세하게 해보겠다 그러면 아까 그이 노브들 여기서 조정을 해보면은 수동보다는 아 이거 수동으로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음악에 따라서 이런 느낌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뭐 잔잔하게 흐를 때하고 막 비트가 팍팍팍 나오는 그런 음악하고는 이게 또 이런 거 설정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직접 만져보면서 요 정도에서 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직접 감으로 익히셔야 돼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